해피 최경선입니다. 오늘 저희가 해피팩과 함께 반려인을 위한 해피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반려동물을 훈련시키는 훈련사 입장이 아니라 반려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 강아지와 잘 교감하고 다시 배출 수 있는 방법들을 반려인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훈련사 권쌤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훈련사 권석희입니다. 첫 번째 그 타픽이 시끄러운 게 조용한 게인데, 시끄러운 게 조용한 게가 따로 없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짖음의 원인이. 근데 이제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짖는의 균이 강화된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소음이라든가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이 많이 짖을 수도 있고. 집에 다처해서 화초처럼 큰 애들은 또 조용할 수 있는 그 사양이 따로 좀 조용한 게 아닌가. 저도 공감해요. 네. 아무래도 그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환경이 무시무시하죠. 비율적으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 환경적인 어떤 요인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본능적인 요인, 구역과 영향성에 기인한 그런 짖음. 세 번째가 이제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그 짖음이 강화된 경우. 그렇게 대표적으로 본 세 가지 상황들이, 세 가지 요인들이 좀 있죠. 벨소리에 많이 짖는 개들 있잖아요. 조용해 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짖고, 그런 경우에 조용히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반려견의 짖는 소리가 안 들어가기 위해서 반려견 안고 나가셔가지고 현관에서 스마트폰으로 녹음 버튼을 누르고 한 30초 정도 뒤에 띵동 띵동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예요. 왜 30초 인터벌을 두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반려견 교육하실 때 혼자 하실 거 아니에요? 혼자 하는데 이 스마트폰에 벨소리 녹음된 스마트폰을 현관 가까이에 갖다 놓고 벨을 누르자마자 벨소리가 들리면 이질감이 느껴지니까 그렇거든요. 녹음된 벨소리를 재생 버튼을 누르면 한 30초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설거지를 한다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거실에서. 그럼 30초 뒤에 벨소리가 들리겠죠. 그럼 걔들은 현관 쪽으로 달려가겠죠, 짖으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교육은 그때 조용히 라는 단어에 주시면 돼요. 조용히 라는 단어에 연속적으로 관심을 주세요. 조용히. 자, 그럼 재생을 시켜볼게요. TV를 보고 있어요. TV를 보고 있는데 와와와와 하면서 현관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가서 조용히 조용히 이거를 한 3일 정도 하시면 돼요. 계속 막 벨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계속 짖으면 간식에 술을 여러 개를 던져가지고 이쪽으로 관심을 최대한 좀 끌어올리시고, 3일 정도 뒤부터 간격을 두는 거거든요. 벨소리가 들리면 개는 짖으면서 현관으로 달려가겠죠? 그러면 현관 앞에서 여러분들이 조용히 라는 단어를 들려주면 개들은 간식을 주는 줄 알고 기다려요. 그럼 그때 한 5초 정도 조용히 조용히 옳지. 5초 정도 그때 인터벌을 또 두는 거죠. 이걸 또 한 2, 3일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겠죠? 그때는 간헐적으로 간식을 줄 때 있고 안 줄 때 있고, 그리고 간식의 종류도 다양하게. 벨소리를 녹음할 때 반려견을 안고 나가서 30초에서 1분 정도 후에 벨을 누른다. 그래서 직접 반려견과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